저지난 주서부터 우리 이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지난주에 어떤 걸 했죠? 두 가지 책임을 했죠. 자, 목화형, 수목형, 화토형, 또 태궁형, 금지형. 이렇게 두 가지 책임을 했는데 하실 수 있어요? 아야코상, 네. 하실 수 있어요? 잘 물어봤죠? 네, 엄청 나서요. 저도 키 큰 건가 작은 건가 그거만 구별나 뜰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기초학이죠. 키가 크면 목표이고 네, 네, 키가 작으면 토형이고 기초죠. 네, 네, 네. 네. 이거는 다 알죠? 네. 네. 그런데 조금은 수형. 근데 키 큰 사람도 이마가 넓은 사람이 있고 턱이 넓은 사람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그게 그거가 그냥 크고 적은 것만 보이지 다른 건 잘 안 보여. 나중에 우리가 맥힌법을 배울 때도 그래요. 맥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톡톡톡톡 뛰기만 하지 이게 무슨 맥인지 전혀 모르죠. 그죠? 전혀 몰라요. 근데 이 맥진법을 공부를 해보면은 이 책에 있어요. 공부를 해보면은 나중에는 아 이것이 간이 안 좋은 맥이구나 또 콩팥이 안 좋은 맥이구나 이게 나와요. 나오고 저는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주로 병원에 이제 가면은 좀 심한 사람들 있죠. 병이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맥을 이렇게 짚어보면요. 맥이 나와요. 맥이 나와요. 이종준 선생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이제, 가을에 거기를 갔는데, 이 양반이 건강에 좋아지셨다고 하길래 맥을 딱 제가 짚어봤어요. 딱 짚어보니까 도저히 겨울을 못 내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어르신 겨울 못 내긴다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만 알고 왔는데 어떻게 겨울을 내겨가지고 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도 그 사맥을 우리가 그 맥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맥을 배우다 보면은 사맥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원에 이제 의사분들이 암 환자들이 뭐 몇 달 살 거다 몇 달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 더 정확하면 맥이 맥을 딱 짚어보고 말해요. 근데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맥을 이제 배울 거니까요. 자 이제 키가 커서 아야코상은 키가 커서 목청인데 네. 맞죠? 네. 네. 이제 요번에 정확하게 배우세요. 네. 키가 커서 목청인데 이마가 넓지를 않고 턱이 넓다니. 네. 아야코상이 네. 턱이 넓다니. 그래서 수목형이 되는 거죠. 네. 수목형이 되면은 어디가 안 좋아요? 위가 안 좋고. 그렇죠? 심장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고. 그 내 체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아니라고 부인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도 우리 뭐 엊그저께가 아니라 우리 그 농장 그 근방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 장이 안 좋다 이거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다가 결국 병이 왔거든요. 네. 그래도 병원으로 가요. 그래도 병원. 근데 이 자연치유라는 것은 여기에 그 보면은 병의 90%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본 의사가 쓴 책이에요. 책 제목이에요. 근데 원칙은
100% 내 몸은 내가 치료하는 거죠. 누가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나 이런 그 대체를 하는 사람이나 뭐 한 의사나 산부 이런 사람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분이 병이 왔으니까 무엇을 먹여서 이 병이 호전되게 해주는 거죠. 근데 병을 고치는 건 내 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약보상을 지금 아약보상 여기서 키가 제일 크죠. 덕분에 잘 먹죠. 사모님도 크죠? 자, 그래서 키 큰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무처장님도 키가 크잖아요, 그죠? 네. 키가 큰데 교무처장님은 여기보다 이마가 더 넓죠? 네. 이렇게 얼른 봐도 그렇죠? 네. 여기가 뭐 공선동교보다 더 넓어요. 그러니까 교무처장님은 목 화가 돼. 성질이 엄청 급하죠. 그거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보면은 무조건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이 됐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든 어디 가서 대화를 하든 자꾸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얼굴을 보면 이것이 나오니까요. 네. 얼굴 보면은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권사님은 키가 아담 사이즈죠? 네, 작죠, 그죠? 네. 그렇게 토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작으니까 토로 들어가네. 근데 이마가 넓은가 턱이 넓은가 턱 쪽이 넓다니 턱 쪽이 넓어요. 그래서 토수용은 네. 그래서 토수용은 없어요. 네? 토수용은 없다고. 네. 토금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권사님은 토금형. 토금형을 가지신 분들이 참 그 병이 안 오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볼 적에 이거를 볼 적에 항상 두 가지를 보세요. 키가 크냐 작으냐. 그 다음에 키가 크면은 저 사람이 이마가 넓으냐. 그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확실히 보이는 사람만 보세요. 잘 안 보이거든. 아니 목청이구나 그렇게만 하고 확실히 안 보이거든. 잘 보이거든. 아, 목화형이구나. 이렇게 딱딱하시게.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배우게 돼요. 그런 뒤에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방금 수목형이었을 경우에는 위와 심장과 위와 장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심장과 위와 장이 약하다. 그러면 목화형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화형이 있을 경우는 자, 위 약한 것은 마찬가지죠. 그죠? 네. 근데 이 금 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극금 약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가 달라요? 수가 달라요. 수가. 수가 약하다는 거죠. 목화형은 수가 약하고 수목형은 화가 약하고 이게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을 항상 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은 상생상극화도가 나오는데요. 네. 자, 앞에 있는 것은 생해주는 거죠, 그죠? 생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세뇌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것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별같이 돼 있죠. 네. 요것은 뭐예요? 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가 되면은 그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화라고 돼 있죠. 그죠? 네. 화라고 돼 있죠. 생극화. 서로 화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극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생을 해도 안 되고, 적당히 하는 거죠. 적당히. 아침에 예를 들어서 그 아침 먹기 전에 매실차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떤 분이 그 전에 그 감식초를 그냥 막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신맛은 목을 좋게 해주잖아요. 간을 좋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신맛을 강하게 먹으면 뭐를 극해? 위를 극한다는 얘기죠. 위를 극해버리고, 말하자면 간이 이 신맛을 많이 먹어버리면 위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을 타서 새콤 달콤하게. 항상 이 위는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단맛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새콤달콤하게. 그렇게 해서 새벽에 한 잔씩 콕 잡수셔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목청체질, 예? 사모님이나 아야보상이나 권사님이나 이렇게 목청체질들은 사실은 안 먹어도 돼요. 그래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 대신에 그게 다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이 장에서 극을 못해요. 간이 너무 크면 극을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다 주셔야 돼요. 약간 연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수목형 한번 봐요. 금수형을 한번 볼까요? 금수역. 금수역. 예, 예. 손 들으셨죠? 예. 대표적인 금수형입니다. 예. 자, 금수형은 어떻게 돼요? 어디 가는 거예요? 금극 목을 했으니까 간 기능이 약하죠. 그 다음에 또, 화극 금을 했으니까 심장이 약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토가 또 약하죠. 이것이 학문으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요. 이대로만 배워놓으면요. 나중에 진짜 이 설명하기 좋아요. 어딜 가서든지 얘기하기가 좋고, 지금 그 건강 강의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유튜브나, 여기 보면 유튜브나, 또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맨 건강 강의. 그 좌쪽에 가면은, 양천 가면은 정역 하시는 분이 있어요.